자, 저희가 지금 이태원에 와 있습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 네, 서울의 핫플레이스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지금 더워 죽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냐? 이태원에 엄청 유명한, 아주 유명한 보나파이드라는 이제 댄스 스튜디오가 새로 생기잖아요. 굉장히 설레고 지금 굉장히 심장이 콩닥콩닥 지금 배박. 근데 보나파이드가 무슨 뜻이에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은 진짜. 진짜들이 모여 있는, 아니, 진짜들이 모일. 아이, 맞지. 아, 오늘 멘트 좀 진짜 짜자자라라자라자자자자자자. 예스. 이게 밥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네, 밖에서도 이게 춤추는 게 보여요. 어디 쪽으로 오면 되죠? 이쪽이 이태원역인데, 이태원역에서 2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바로 여기. 그리고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한강진역이죠. 한강진역이 여기 있고, 이쪽에는 이태원역이 있고, 또 올라오다 보면 여기 지금 바로 버스 정류장 있죠.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도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너무 편하네요. 네, 오는 게 너무 편합니다 지금. 여기 앞으로 오실 수도 있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5층으로 도착을 하실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5층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또 1층에 또 바로 편의점이랑 파리바게트 여기. 그렇죠. 또 카페가 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바로 편의점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 이 댄서들은 이 또 라면이랑 또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죠, 그럼. 오케이, 가봅시다. 아,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올라가. 빨리 보고 싶어, 미치겠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보나파이드. 여기. 버튼 눌러주면 눌렀어! 눌러주면 안 돼! 눌러버렸어! 눌러버렸어! 와, 여기 학원 뭐야?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수업 들어왔는데요. 네, 네. 수업 들어와가지고. 성소독 한 번씩 하시고. 네. 또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포에 들어오시면은 인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어떤 수업을 들으러 오셨는지 그거를 잘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인포에 계신 분들이 잘 설명을 해서 잘 지도를 해서 이제 수업까지 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또 인포 잘 보신다 또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인포 보시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여기 탈의실이 있습니다. 탈의실이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자, 옷 이제 옷 갈아입으시고요. 아, 네. 들어가셔서 네. 여기서 이제 옷을 네. 갈아입고 막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꼭 이런 곳에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케이. 아무튼 여기도 같은 피팅룸이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네. 제가 또 소개해드릴 공간이 있어요. 아니, 다른 데는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 야, 그러네. 난 처음 봐. 바로 샤워실이죠. 지금 나 당장 씻고 싶은데 어떡하지? 샤워실은 한 번에 한 명만. 한 명만. 이제 저희 수건은 이제 매번 다시 채워둘 거기 때문에 개인 수건 가져오실 필요 없다는 거. 가글이랑 이제 샴푸랑 바디워시까지 다 있으니까요. 여기는 근데 대신에 그 이제 학생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저희 강사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샤워는 강사분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 예. 네. 너무 좋다. 아, 그렇죠. 샤워하실 거예요? 아, 예, 저 샤워할 테니까 먼저 나가주시면. 네, 씻고 나가세요. 네.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 근데 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인포에서부터 들어오시자마자 왼쪽 편에 강사 휴게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솔직히 왜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그냥 자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보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샤워실도 그렇고 이 강사 휴게실도 그렇고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강사분들이 행복해야 그 바이브를 뿜어내야 아이 맞죠. 저 중학생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강사 휴게실의 하이라이트 혹시 드론은 보셨나요? 플레이스테이션 2. 아, 5인가요? 아, 5인가요? 5죠. 2는 언제적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나온 게 2예요 형. 자, 근데 학생들 몰래 하고 싶다 그럼 또 이렇게 블라인드를 또 오 맨 쉬고 This 게임도 하고 씻고 보나 수업도 하고 It's bona 밥도 먹고 fide.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이곳 bona fide.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기 소개도 다 했는데 이제 뭐 할까요? 철권 테이큰 세븐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지는 사람 한 명이 어차피 우리 자금으로도 소개해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들어가가지고 프리스타일 한번 조지는 거지. 묵제 뿜! 아! 아! 아유, 김 사장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이제 지원
하나니와 조한이가 졌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벌칙을 할 겸 해가지고 작은홀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리지 못한 그러지요. 로비 이제야 공개합니다. 일단 이쪽으로 여기가 뷰 맛집이에요. 뷰 마트다 마트야. 여기가 그냥 이태원의 그냥 모든 걸 느낄 수 있어요. 창문 이렇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양쪽으로 다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제 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좋다. 안 친해도 여기 앉으면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보셨죠? 여기 라카도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자. 정수기 있고요. 쓰레기통 있습니다. 저 여기 소파에 한번 앉아볼까요? 얼마나 푹신한지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나 진짜 안 놀래 그랬거든요. 아 여기 진짜 편해요. 잘 수도 있고. 예. 네. 나는 근데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크기가 중앙 더 가가지고 한번 서봐. 지금 와이드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지. 줘봐요, 줘봐. 근데 화질이 진짜 좋아요. 여기서 낮은 화질 틀면 안 돼요. 무조건 4K. 4K. 여기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으면 네. 로빈 얼추 이제 소개가 끝났고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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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오셔서 저희 연습할 때 거울 아 거울이죠? 거울 그렇죠. 이렇게 근데 작은 홀이라고 작지가 않아요. 아니 촬영하면은 뒤에 이제 뷰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또 작은 홀만의 네.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홀이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밤에 홀 큰 홀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네, 또 여기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경으로 또 찍으셔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명 컨트롤이 됩니다. 자 강사님들도 바꿀 수 있게 아이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색깔을 어떤 색깔 원하시나요? 핑크색이요. 핑크색. 핑크색으로 가면 아 요렇게 어? 어두우면 이게 기깔나게 변합니다. 아, 계속 아, 바꿔볼까요? 이렇게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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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아 인원 또 중요하지. 네. 20에서 25 20에서 25 네. 20명에서 25명이 정원이 되겠어요. 딱 좋다. 네. 왜냐면은 너무 많으면 네. 저희는 아. 뭔가 조금 여유롭게 저희가 맞죠. 많이 해봤잖아요. 네 맞죠. 네. 여기가 지금 보이시죠? 작은 홀입니다. 여기 바닥도 엄청 저희가 이거 다 해봤거든요. 되게 딱 저희가 이제 춤추기 좋은 진짜 네. 여기 진짜 좋아요. 미끄럽지도 않고 그렇죠. 형과 지한이 형과 주한이의 배틀 장면 이제 보러 갈 건데 저희는 배틀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큰 홀을 설명해드리러 아, 맞죠. 가는 거죠. 네 가시죠. 네. 그럼 가보실까요? Let's go. 패자들이 누리는 이게 배틀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스피커가 야 이게 되게 약간 비싸 보여요. 이... 근데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도 있어요. 스피커가 와, 이제 양쪽에서 양쪽이... 빵빵하게 뭔가 웅장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와 자자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큰 홀을 가보도록 하죠. Let's go. 지금 벌써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말로만 해도 큰 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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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역시. 여기 보세요. 지금 배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희는 무반주 배틀을 하겠습니다. Who's first? Who's first? Who's first? Who's first?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배틀은 종료가 되었고 이렇게 승자 패자 없는 배틀은 또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큰 홀에 왔으니까 큰 홀을 소개해드려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큰 홀 공간은 여러분 너무 넓어요. 네, 작은 홀에 비해서 이거 한 3배? 3배 정도 되나? 3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기는 일단 양옆으로 엄청 길어요. 제가 안 보이겠어요 거기서. 네. 보여요? 아 되게 멀다 진짜 멀다. 아, 근데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 와 이쪽에 이제 콘솔 장치가 있죠. 여기서 음악을 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되고 블루투스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저는 스피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아까 틀어봤는데 음질이 스피커가 진짜 마음을 울리는 아주 이뻐. 저희가 또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레일 조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저는 핀이 떨어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핀이 아 멀리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구도 있다. 제가 한번 딱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 핀이 있고 이제 조명도 아주 이쁘다는 점. 혹시 여기 수업 인원이 정원이 혹시 몇 명인가? 아 수업 정원 그치 그것도 중요하지. 45명에서 50명이 수영 인원이라고 이제 들었고 그만큼 넓어요. 근데 그래도 여유 엄청 많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충 설명은 끝났으니까 저희 이제 스피커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죠. 아 또 음향 또 들어봐야죠. 해봐야죠. 갈게요. 가시죠. Let's go. 와우.
보셨죠? 신난다. 잠깐만. 스피커 듣자마자 이 그냥 몸에 베이스가 그냥 때려. 마지막 크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거의 뭐 여러분들은 이제 보나파이드 댄스 스튜디오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보았다. 네. 근데 그쵸. 하지만 뭐 이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는 솔직히 일말이고 진짜 실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오픈은 언제 하시나요? 5월 30일이죠. 30. 네, 저희 오픈 5월 30일에 하니까 되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후 3시에 오픈해서 이제 수업 시작은 6시 20분. 그렇죠. 이제 수업 전에 또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오시면은 되죠. 네.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주소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오늘 좀 되게 장난을 많이 치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직접 오셔서 보면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환경이 되게 잘 갖춰져 있고 뭔가 강사님들을 위한 곳 그리고 수강생분들을 위한 곳 이런 게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나파이드 많이 사랑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시죠. 이제 가볼 시간이에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시죠. 네. 여러분 보나파이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저희는 로얄 참스였습니다. 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히트야. 아유 좋다니까. 이거 히트야. 풀스할 사람.